안녕하소, 개쌈입니다. 여러분, 계란을 삶았는데 이렇게 껍질이 잘안 벗겨지는 경우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이것 때문인 거 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계란 삶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Let's go. 인터넷에는 계란 삶는 법과 계란 껍질 잘 까는 법이 넘쳐나죠. 찬물에 넣고 삶아라. 계란이 터지지 않게 살살 물속으로 넣어라. 소금을 넣어라. 식초를 넣어서 pH 농도를 낮춰라. 베이킹소다를 넣어 pH 농도를 높여라. 뚜껑을 덮어라. 아니면 덮지 말아라. 신선한 계란을 써라. 또는 오래된 계란을 써라. 참 방법이 많기도 하죠. 오늘 제가 참고한 서적은 켄지 로페즈 알트의 The Food Lab 이라는 책이고요. 저 말고도 많은 요리사분들이 참고하는 책중 하나예요. 셰프 제임스 켄지는 MIT 공대를 졸업하고 음식과 요리에 숨어있는 과학적 지식들을 책에 담아냈어요. 그 중에 계란을 삶는 실험을 다양하게 진행한 결과 어떤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정답이 아니고요. 이런저런 많은 방법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니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죠. 우선 계란 삶을 때 소금, 식초 또는 베이킹소다를 넣어야 할까에 대한 답은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세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미세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은 물론 소금, 식초 또는 베이킹소다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계란 껍질이 잘 까지지 않고 계란이 더럽게 까질 확률이 높은 방법은 계란을 찬물부터 넣고 끓이기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계란을 찬물부터 넣고 삶기 시작하면 계란 안에 있는 단백질들이 천천히 응집하게 되고 그러면 안쪽에 있는 계란 맛과 단백질들이 융화가 되고 붙어버려 결국 계란 껍질을 까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하면 계란 껍질이 제일 바깥에 있고요. 그리고 계란을 까면 보이는 세포막이 내외로 두 장 있고요. 가운데 노른자 위가 위치해 있고 노른자를 보호해주는 알끈이 양쪽으로 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노른자 안에 배아라고 하는 부분이 나중에 귀여운 병아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찬물부터 넣고 삶기 시작하면 여기 단백질들이 천천히 응집하면서 안쪽 세포막과 융화되어 붙어버리면 이렇게 못생긴 계란이 탄생하는 것이죠. 실제 계란을 깨보면 이렇게 내용물이 있고요. 여기 계란 껍질 바로 밑에 세포막이 두 장 존재하고 안쪽 세포막이 저 흰자들과 융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선 찬물부터 끓이는 방법으로 물이 끓기 시작함과 동시에 7분 정도 반숙으로 삶아보았어요. 시간이 짧을수록 계란 흰자와 막이 붙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 삶은 후에 흐르는 찬물에 충분하게 계란을 식혀준 후에 껍질을 까볼게요. 물론 깨끗하게 잘 까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흰자와 막이 붙어 까기도 어렵고 더럽게 까지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계란을 이미 끓는 물에 바로 넣어 삶을 경우 단백질이 즉시 응집하면서 안쪽 계란 맛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껍질을 까기 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이 방법으로 100%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계란이 깨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찬물부터 시작하는 방법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아주 적다는 것이죠. 우선 이 방법은 이미 끓는 물에 숟가락이나 국자를 이용해서 계란이 안전하게 가라앉을 수 있게 살살 물 안으로 넣어주고 7분 삶아보도록 할게요. 다 삶은 후에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흐르는 찬물에 충분히 식혀주도록 할게요. 제가 레스토랑 주방에서 대량의 계란들을 삶은 후에 식혀주는 것이라면 아마 얼음을 사용해서 순식간에 계란들의 온도를 낮춰줘서 계란 안에 있는 열에 의해서 과잉 익힘 현상을 방지해 주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집에서 계란을 삶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냥 흐르는 찬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미 끓는 물에 삶은 계란을 까보면 흰자와 막이 분리가 잘 되어 껍질이 깨끗하게 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계란을 까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솔직히 이렇게 까나 저렇게 까나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조리 과정이겠죠. 어차피 집에서 쉽게 계란 껍질 까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방금 삶은 계란을 너무 차갑게 식히고 싶지 않다면 아까와 같이 흐르는 찬물에서 빠르게 겉껍질만 너무 뜨거운 것을 방지해주고 계란 껍질을 깨준 후에 바로 흐르는 물 밑에서 껍질을 까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할 경우 껍질도 잘 까지는 편이고 특히 안에 노른자는 아직 따뜻하게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압축하면 계란은 이미 끓고 있는 물에 숟가락이나 국자를 사용해서 계란을 아주 조심스럽게 넣어주고 삶은 후에
흐르는 찬물에 껍질의 온도를 빠르게 낮춰준다. 바로 먹고 싶으면 흐르는 찬물에서 계란을 까버린다. 다음 영상에서는 4분에서 13분까지 1분 간격으로 계란을 삶았을 때 계란이 어떻게 익어나가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또 봐요. 궁금한 것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케삼 영상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소. 그럼 안녕히 가소. 케삼 구독 눌러 주세요. 케삼